10일 밤 청주 지역에 2시간 사이 7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그런데 이날 새벽에도 일부 침수됐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에 주민들이 저마다 양동이와 그릇을 들고 나와 물을 퍼냅니다.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이 들어차는 것을 막느라 차수막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나와 물을 퍼내는 것입니다. 다음날인 11일 오전, 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청주 성남천입니다. 전날보다 물길이 거세고 흘러가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. 밤사이 내린 폭우 때문에 성남천 주변의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.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틀 내내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청주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수해방지 공사를 했다는데 5년 만에 이 사태가 또 발생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한 주민은 국민감사를 청구해 청주시의 공사 내역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한재학 청주시의원은 성남천보다 아파트가 낮고 배수공사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늦어지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일단 주민들 말로는 그 신영에서 처음 공사를 할 때 그 배수로를 낮게 파가지고 하천 쪽으로 흘러내릴 수 없게 시공을 했다고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그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여기 그 배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요. 원래 이제 완공이 좀 더 빨리 됐었어야 됐는데 네,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 상황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과 도종환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일단 공사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고 지금 차수막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차수막을 다시 하거나 보강을 해야 되는 방법도 또 조속히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전문가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마련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. 이 케이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바로 저 보상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.